신데렐라. 예쁘고 마음씨 착한 소녀가 부모님을 잃고 살고 있었어요. 소녀에겐 새엄마와 두 언니가 있었는데 매일 구박을 했어요. 마룻바닥을 깨끗이 닦아 드레스 빠는 것도 잊지 말고 마룻바닥을 깨끗이 닦아 드레스 빠는 것도 잊지 말고 굳은 일을 하느라 재투성이가 된 소녀를 사람들은 신데렐라라고 불렀어요. 신데렐라. 그러던 어느 날 궁전에서 무도회가 열렸어요. 새엄마와 언니들은 무도회에 갈 준비를 하느라 소란을 피웠지요.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. 신데렐라, 넌 멋진 옷도 신발도 없으니 집에서 청소나 하렴. 신데렐라, 가위 없은 신데렐라. 신데렐라, 가위 없은 신데렐라. 바로 그때 요술봉을 휘두르며 한 요정이 나타났어요. 신데렐라야, 내가 무도회에 가도록 도와줄게. 요정이 요술봉을 휘두르자 어느새 신데렐라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요리 구두까지 신고 있었지요. 12시가 되면 요술이 풀린단다. 그 전에 꼭 돌아와야 해. 네, 고맙습니다. 12시가 되기 전에 꼭 돌아올게요.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서곤거렸어요. 어쩜 저렇게 예쁠까? 어느 나라에서 온 공주야? 신데렐라, 어여쁜 신데렐라. 신데렐라, 아름다운 신데렐라. 신데렐라에게 한눈에 반한 왕자는 신데렐라와 춤을 추었어요. 어느덧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. 신데렐라가 서둘러 계단을 내려오는 바람에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. 왕자가 유리구두를 주워들고 명령했어요. 당장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라! 신하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았어요. 언니들이 앞다투어 신어보았지만 유리구두는 너무 작았어요. 마지막으로 신데렐라가 신자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. 아가씨가 바로 이 유리구두의 주인이군요. 신데렐라, 어여쁜 신데렐라. 이렇게 해서 왕자님과 다시 만난 신데렐라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.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신데렐라.